아마 누구에게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식은땀 흐르게 하는 nightmares, 악몽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꾸는 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프린트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온 거를 프린트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 시간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 가서 어떤 프린터도 막 안 될 때 그때 막 식은땀이 흘리고요. 그리고 아직도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시험 보는 꿈을 꿔요. 시험 보는 꿈을 꾸는데 신학교 시절에 이제 헬라어 시험을 보면 사실 헬라어 시험은 별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잘하는 거는요 궁뎅이가 무거우면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죽은 언어고 아직 어디서 사용되지도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돼요. 그날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본문을 외우고 딱 들어갔는데 3장 준비하고 왔는데 4장 시험인 거예요. 와, 그때 정말 황당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늘 말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가 3장이 오늘 시험이지라고 생각하고 헬라어 성경의 3장 말씀을 그냥 딸딸 외우고 있어서 준비되었다 생각하고 가서 자신 있게 나아갔는데 정작 오늘 제사장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다. 나는 내가 할 최선의 도리를 다했다. 우린 드릴 것 드렸다. 그 마음속에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시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괴리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했다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시는 이 문제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단지 말라기 시대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 절대적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나의 삶에 맞는 자기 주관적, 상대적 진리만 남은 이 시대에 사실 이 시대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는 피해자야. 상황의 피해자야.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나는 피해자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다 아무것도 이벤 최근에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요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게임 많이 하는 것도 게임 중독 병이라고 해버렸어요. 이건 다 병인 거예요. 병에 결국 끝에 가다 보면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되죠? 네,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라기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경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쩌면 알라딘의 램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멀리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문지르면 나와서 그 놀라운 그 마술의 힘을 가지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LA를 가기 위해서는 LA I-70 웨스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는데 사인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I-70 East. 갈 때마다 I-70 East가 있는데 우리는 나는 옆에 안 본다. 그저 앞만 보면 간다. 앞만 보고 간다. 앞만 보고 열심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말라기예요. 하나님의 방향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어디를 향하여 정말 가야 되는가?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1장 6절부터 시작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제사장들을 향한 그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2장에도 같은 논지로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향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교훈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겠네.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지파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방인의 공동체 또 유대인의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성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두 가지 역할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두 가지 직분이 있다면 몸으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산돌과 같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몸으로 성전이 되는 것과 그 성전에서 더불어 제사장의 역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라기가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 속에 이 말씀이 나와 동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없죠. 이 말씀은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를 산돌로 지어진 성전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매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도 구체적이고 절실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이 제사장을 향한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말씀, 우리를 향한 권면인 것으로 듣고 마음에 큰 교훈 받아 정말 이 시대에 몸으로 성전이 되어 이 성전을 섬기는 거룩한 신령한 산재물을 드리는 주님의 놀라운 제사장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이 이거예요. 도대체 성도가 드려야 될 신령한 제사가 무엇일까? 신령한 제사. 우리는 이 신령한 제사가 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귀가 따갑게 반복해서 인용하며 듣고 있는 로마서 12장이죠. 로마서 12장은요, 이 말씀 전체의 생활장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제물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지위를,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몸을. 여러분의 몸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에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요, 여러분의 몸이에요. 이 교회당 아니에요. 이 교회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교회당은 단지 하나의 지정학적인 개념으로서의 모임의 장소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장소예요. 왜요? 여러분의 몸이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여러분이 처한 그 장소가 여러분들이 신령한 제물로 드려내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할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며 이 시대를 중보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이 시대를, 이 시대적 사명은요,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오늘 절대 흥분하지 않기로 하고 왔는데 흥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중보하는 역할은 교회의 책임이 아니에요.
바로 제사장 된 여러분과 저가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며 여러분을 그 직장에, 그 사업체에, 그리고 그 사람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 안에서 여러분은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무언가를 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제사장이 살아나야 되는가? 제사장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제사장이 살아내면, 자,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평강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평강과 생명의 역사. 그 언약을 통하여 제사장의 삶으로 뭐가 회복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나고요. 우리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한대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요. 여러분,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회복되어 제사장의 삶을 살아낸다면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 나오는 중보자의 역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이 교회는 뭘 하고 있는가? 이 교회가 선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됐는가? 여러분, 교회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서 생명과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됐는가?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에 과연 내가 처한 그 자리는 좀 더 밝아졌는가? 우리가 그 장소에 있기에 그 이 커뮤니티가 조금 더 밝은 곳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곳으로 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돌려 생각한다면 무서운 경고가 되는 거죠. 무서운 경고. 그 경고가 뭐냐면요, 이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 하나가 내가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 자리에 서면 거기는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대신 영이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자,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는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는 신문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 저거 어쩌려고 저러고들 있는가? 어쩌려고 저러고들 있는가? 어쩌려고 저러들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좋은 이슈를 가지고도요. 좋은 이슈를 가지고 서로 싸워요. 지난 주간에 이 워싱턴 DC에서 엄청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맥린 바이블 처치라는 곳에 갑자기 한시 예배에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은 데이빗 플래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젊은 친구인데 radical Christian, radical disciple. 이 정말 이런 책을 쓴 아주 귀한 젊은 목사님이에요. 40대 초반 정도 되는 목사님이신데요.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갑자기 1시에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빠바바바방 하고 막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 교회에서 기도받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기도받으려고 온다. 그래서 기도받으러 얼마나 놀랐겠어요. 많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화이트하우스에서 백악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대통령 오십니다. 기도받기 원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순간에 결정을 내렸어요. 순간에. 미리 연락된 것도 아니고 순간에 결정을 내려서. 근데 플랫 목사님이 대통령을 단위에 세우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기독교계는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나냐면 지금 자기끼리 싸우고 있어요. 뭐에 싸우냐면 저거 데이비 플랫 정치와 야합한 정치 목사, 저거 정치 목사라고 저거 극우파 목사라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과 그 대통령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기 단에 설 수 있다는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기를 세상과 타협한 극좌파 목사라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지금 대두돼서 엄청 싸우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플래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왔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분의 설교의 목사님의 그 설교 주제는 지난주에 2주 전에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뭐냐면요. 이것이었어요.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 건 로마서 13장에 너희 세상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으로 그가 복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정치에 대한 다른 비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끼리 싸워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끼리 싸워야 됩니까? 그리고 그분이 정한 텍스트가 요한복음 17장이었어요. 17장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내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스스로의 똥칠하는 거예요. 똥칠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주님도 말라기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몸이 소금이요 우리의 몸이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이 모든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저는 이전에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처럼 저는 이전에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는데 뭐가 싫었냐면 이 구역 예배 가서 구역 예배 인도하고 나면 자꾸 성도님들이 아 목사님 바쁘지 않냐고 왜 계속 가시냐고 우리 2차 해야 되는데 왜 안 가고 계시냐고 자꾸 그러는 게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저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서운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안 서운해요. 저는 그게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들이 너 왜 안 가냐? 네가 있으니까 부담스러워. 네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말을 못 하겠어. 네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을 못 하겠어. 네가 있으니까 우리가 못 먹겠어. 못 입겠어. 못 사겠어. 지금 제발 사라져줘.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이 그 말 아닐까요? 세상이 우리를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있는 것 자체를, 그 세상 속에 있는 것 그 자체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망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제사장이 살아나면 온 세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가 살아나면 가정이 사회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아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살아난 제사장의 축복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인 거예요. How?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자, 7절, 8절 말씀이에요. 본문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여러분 살아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여기서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말씀을 지킨다. 그 입술의 지식을 지키고 아울러 사람들이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에 대해서 할 말이 뭐냐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 그게 말라기의 주제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말라기나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고요? 여러분 에스겔을 보니까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 자 예레미야 31장 말씀과 거의 대등소이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저는 이게 한국말 번역이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니라 한국말이 약점이 여기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말은요 주어가 없어도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를 빼버리면
주어를 빼버리면 그 말의 의미가 오해될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주어가 빼다른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슬라이드에다가 영어를 병행 구절로 한 것이 뭐냐면 이 말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가 맑은 물 25절부터 같이 보시면요. 보세요. 거기 I will sprinkle clean water on you. I will sprinkle.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맑은 물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그래요. 26절 말씀도 이렇게 읽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I will give you a new heart. I will. 여러분 계속해서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I will. I will. I will. 이 I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결국 우리가 제사장으로 거듭나 세워지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그 물을 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그 물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달려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소명이,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생명,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의 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살아난 제사장,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주의 백성들의 삶에서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되지만 그래서 더욱더 생명의 풍성함으로 드러나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냄새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메시지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한 사람 아니에요. 단 두 마디예요. 이렇게 해야 삽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이렇게 내가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What kind of smell do you have? 여러분이 지금 이웃들에게 풍기는 냄새는 무슨 냄새인가요? 저는 그것이 꼭 그리스도의 향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가 살아나야 너희가 바로 서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주의 백성이기에 이제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How do we live or how do we maintain our priesthood?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된 생명과 평강의 예배가 회복된 많은 사람을 죄악의 길로부터 돌이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 히브리서를 묵상하며 히브리서는 두 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죠? 히브리서의 두 마디 요약이 뭐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요. 예수를 깊이 생각. 이건 히브리서 주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수백 번 읽어보세요. 결국 히브리서의 주제는 딱 두 마디예요. 예수를 생각하라.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매일의 삶의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유지하는 것의 키포인트가 뭔가?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물질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을 생각.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고 가라고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사람 생각하는 거야. 그 인간은 왜 그랬지? 저 인간은 나한테 뭐라고 왜 눈을 싹 돌리고 갔지? 뭐 했지?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교회 갔다 오면 누구 생각만 해요? 사람 생각만 해요. 사람 생각. 사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된 줄 아세요? 우리는 사람 생각하면 꼭 비교해요. 비교가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비교예요. 비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스스로를 열등감 속에 비참하게 여기거나 혹은 이웃들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 아, 난 저것보다 낫지. 아, 오늘 봤더니 그 인간보다 내가 훨씬 낫더라. 어? 내가 장로가 됐어야 되는데.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 그러나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 How do we keep thinking or keep consider Jesus Christ?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각할 것이냐? 자,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왔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뭘 해라? 지식을 지키래요. 지키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 즉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뭐가 돼요? 예수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켜. 근데 애석한 게 뭐예요? 애석한 건 성경 말씀을 지킬 게 없어요. 이 지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지키라는 단어는 이미 있는 걸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만들어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저 사람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 말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빨리 빨간불이 붕붕붕 가지고 저건 아니야. 그리고 와야 돼요. 그렇죠? 괜히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머리 대물고 뭐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성경 읽으세요. 1년에 1독은 하세요. 왜 성경을? 그래야 우리가 지킬 게 있죠.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킬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생각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진리로 일어나. 맞아요. 우리는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추럴하게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사람의 약점이 보이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 딱 보면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이미 5초 안에 다 판단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죄악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본능을 이기고 죄악의 본능을 이기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읽고 우리의 마음속에 차오는 이 말씀을 지켜놓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죠. 야, 예수님은 내가 어떤 형제를 미워하고 그 형제에 대해서 판단할 때 내 마음속에 그 말, 야, 너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이거 오늘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설교더라고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어떻게 낙타는 삼키니?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니?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으시면 여러분 안에 분노와 증오와 질시와 시기와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막 뜨거워질 때 성령께서는 차가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세요. 내 마음을 돌아봐라. 내 눈을 돌아봐라.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절망의 순간을 어떻게 지나셨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하세요. 뭐가 생각나요?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생각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우리 삶에서 유지돼요. 자 본문이죠. 5절 6절 말씀.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언약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지켜지면 우리의 삶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유지돼요. 한결같이 유지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싸워야 되는 게 뭔지를 알고 빨리 돌이켜야 될 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사람이 한결같아요.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늘 성령의 열매를 온유와 친절함, 삶과의 관계 속에서 섬기고자 하는 섬김의 마음, 절제된 마음, 친절한 마음 이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서 유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언제? 말씀을, 지식을 지킬 때.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뭘 하게 한다고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처한 모든 삶의 현실을 뭘 통해서 보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죠.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럼 뭐 하지 않죠? 네, 요동하지 않아요. 분노할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것도 사용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겠지. 그럼 평강이 유지되죠. 여러분 졸업 시즌이죠.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이런 졸업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시작돼요. Your degree is just a piece of paper. 내가 받은 졸업장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Your education is seen in your behavior. 내가 받은 교육은 너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졸업장을 통해서 내 교육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거 아니라 내 삶이 졸업장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졸업장. 여러분 이것을 다시 믿음의 현장으로 믿음의 언어로 재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세례 증서 아무리 들이대도 소용없어요. 세례 증서는요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보여줘야 된다고요? Your salvation is seen in your behavior. 너의 구원은 너의 삶의 행동들을 통하여 보여질 것이다. 세례 증서가 아니라 교회 등록. 아, 나 뉴라이프 교회 다녀요. So is your life true representation of Christ likeness?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믿음. 교회 등록된 등록서.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하는 증서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매일의 삶의 현실이 구원을 확증해 준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만 보실래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뉴라이프 교회는요 매일 편지를 써요. 매일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아니 뉴라이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 편지를 써요. 이 세상에 매일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편지를 매일 보내세요. 편지를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업장에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단지 그 사업장의 주인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오늘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런데 우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래. 그러면 그 편지는 뭘 말하고 있을까? 저는 창세기 31장을 읽을 때마다 아주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고가 되게 돼요. 창세기 31장은 이제 야곱이 야반 도주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에서 14년 동안 억울하게 착취당했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정당하게 딱 내놓고 내가 가겠습니다 한 거 아니라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양 털 깎으러 나간 사이에 짐 싸! 방 빼자!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는데 이제 라반이 추격을 하죠. 이제 추격을 했는데 라반이 추격할 빌미를 제공한 건 라헬이었죠. 아시죠? 라헬이 자기 외삼촌 집에 신상 드라빔을 하나 훔쳐서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라반이 추격해서 야곱을 만났을 때 추격해 온 이유를 알게 됐어요. 야곱이 라반이 신상을 훔친 것으로 인하여. 근데 자기는 안 훔쳤어요. 그러니까는 그가 아주 당당해요.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나와요. 그 마지막에 31장 3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야곱이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 모르더라 그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모르니까. 아마 야곱이 알았다면 깨갱하고 어디 가서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모르니까 이렇게 용감해요. 무식해요. 그러니까 용감해요. 그러고 보면 사실 야곱보다도 훨씬 라반이 인간됨이 있어요. 라헬이 그걸 자기 자리 밑에 깔고 삼촌 제가 지금 생리 기간 중이라서 일어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마 저 같으면 무슨 얘기 저를 비껴 하고 거기 체크했을 것 같아요. 근데 라반은 그냥 넘어가줘요. 그래? 오케이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라반이 어떤 때는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라반을 칭송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라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에서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세상은 어때죠? 세상은요? 우리는 너무 지독하게 우리는 너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전부인 양 그걸 갖고 너무나 주장하고 너무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편협한 생각 제사장이 아니라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를 마치 검사처럼 선지자처럼 사람들을 치고 가르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소금과 깊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이렇게.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 이것을 여러분과 저가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되어 매일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거듭나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팔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안에
예수가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주일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번 나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나를 통하여 평강과 생명, 예배, 말씀에서 말씀으로 죄악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내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